여기 다 자란 벵갈 호랑이에게 술을 줄까? 겁도 없이 직접 먹이를 주려고 하는 이 소년의 이름은 파이입니다. No! You think that tiger is your friend? He's an animal. 서류상의 실수로 리차드 파커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이 호랑이의 원래 이름은 갈증을 뜻하는 서스티였죠. 야성의 갈증을 눈으로 확인한 이날 이후부터 파이는 아버지의 동물원에 발길이 뜸해졌고 대신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죠. You must be thirsty. I brought you this. Thank you, Vishnu, for introducing me to Christ. 어릴 적부터 믿어온 힌두교에 이어 기독교, 알라후 악발,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세 가지 종교를 믿게 된 파이. Why not start with reason? Few hundred years, science has taken us farther in understanding the universe than the religion has in 10,000. 하지만 이성적인 아버지도 Place the country in a state of emergency. 인도의 급변하는 정세는 읽지 못했고 Canada. The animals are ours. If we sell them, we will have enough to start a new life. Sail like Columbus. But Columbus was looking for India. 정부가 바뀌고 동물원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결국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한 아버지. Come inside and have some dinner. No. Not for a baby. Je voudrais un plat végétarien. Le riz et la sauce. Ou alors elle se fait la cuisine elle-même. Vous vous nourrissez 불친절한 주방장 덕에 채식주의자인 엄마와 파이는 가지고 온 과일과 식료품으로 음식을 해결해야 했고 그렇게 며칠 뒤 세상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한 선박. 자연과 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마리아나 해구를 지나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던 파이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선원이 빠질 정도로 배가 기울었다는 건 이미 객실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였죠. 어린 시절 자신에게 공포를 줬던 그 호랑이를 피해 다시 물속에 들어간 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에 빠진 것인지 다행히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 아빠! 라비! 목이 쉴 때까지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 밤을 새운 파이. Orange juice! 바나나를 타고 떠내려온 오랑우탄 오렌지 주스는 아버지 동물원의 마스코트였죠. Where's your boy orange juice? 같은 처지가 된 오랑우탄을 위로하고 They'll all be here soon. Hello! 고함을 지르자 언제 숨어 들어왔는지 모를 하이에나가 나타났죠. No! 새벽 내내 얼룩말을 노리는 놈을 막으려다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Right. 생존에 필요한 비상용 도구들이 비치돼 있었던 보트. 어제보다 더 집요하게 얼룩말을 차지하려는 놈을 오랑우탄이 막아보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놈에게 당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배 안에서 여태껏 잠을 잤던 호랑이의 존재로 파이는 이제 더 큰 모험을 해야만 했죠.
친구인지 확실히 보여준 호랑이 리차드 파커. 시간의 흐름을 메말라가는 정신과 육체로 확인하고 있던 파이. 어떻게든 배 안에 저 비상식량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Few things can sap the spirit faster than seasickness. Waves are most strongly felt when a boat turns sideways to the current. Is used as a drag to keep the boat's head to the wind. 정확히 지침서와 반대로 하루 온종일 배를 흔들고 녀석이 멀미를 할 때까지 기다린 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구분지으려 하죠. Mine!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하지만 상대는 자그마치 호랑이입니다. 옮겨둔 몇 개의 비스킷과 음료가 다 떨어졌고 녀석도 배의 동물을 모두 먹어치웠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었지만 외로움은 더 큰 적이었죠. 비상식량을 꼼꼼히 묶은 튜브를 내리고 다시 배를 내어주는 파이. 32 cartons of biscuits, 93 cans of water. 자신은 비스킷을 먹으면 되지만 호랑이 리차드 파커는 그럴 수 없었죠. 모아둔 빗물을 식수로 나눠 먹으며 식수캔을 최대한 아끼려던 파이의 노력은 이날 밤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전설의 흰수염 고래를 목격한 대가를 무첩이나 비싸게 치르게 되는 파이. Hunger can change everything you ever thought you knew about yourself. 물에 젖은 비스킷으론 채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고 이제 녀석처럼 육식을 해야만 하는 파이. 몰아치는 날치대 사이로 통통한 참치 한 마리가 휘어올랐고 파이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리차드를 굴복시킨 이날 파이는 처음으로 참치 맛을 보게 되고 이 맛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때마다 어제 준비한 이 자연산 참치 뱃살을 건네주자 순식간에 순한 고양이로 변하는 리차드 파커. 예스. 그렇다고 해서 한 배에 탈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돌핀스. 에, 리처드 파커. 훨씬 편한 관계가 된 둘. 에이! 분명 저 배에서도 돌고래 떼를 볼 것이라 여기며 남은 신호탄을 다 쓰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죠. What are you looking at? 파커는 그리운 동물원의 친구들을 그리고 그리운 엄마와 그리운 가족들을 파이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Storm Richard Parker. 순식간에 바뀌는 바다의 날씨. 바지끈이라도 풀어 튜브를 단단히 묶으려 하지만 이미 배와 분리된 보트. 한 배에서 같이 지내게 됐지만 이제 파커는 더 이상 위협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I'm sorry, 엄마.
Papa, Ravi. I'm happy I'm going to see you soon.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람의 배를 맡긴 지 6일째 파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죠. 지천으로 깔려있는 해초와 울창한 숲, 마셔도 좋은 시원한 연못과 숫자를 셀 수 없는 미어캣들. 더 이상 항해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도 좋겠다고 생각한 그날 저녁, 흩어지는 동물들 사이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파이. Carnivorous, like a Venus flytrap. Yes. 세월이 흘러 자신의 이 믿을 수 없는 항해를 책으로 쓰려 찾아온 작가. During the day, those pools held fresh water. Turn the water in those pools, acid that dissolves those fish. 다음 날 마실 물과 해초 그리고 파커를 위한 미역회까지 보트에 가득 실은 파이. Richard Parker! And when I was beyond all hope of saving, he gave me rest. That gave me a sign to continue my journey. By the time we reached the Mexican shore, strength was gone. I struggled to shore and fell upon the sand. He stretched his legs and walked along the shore that he would bring our relationship to an end in some way. Disappeared. Forever from my life. 그렇게 파커와 헤어지고 문명 사회로 귀환한 파이. I don't know what to say. The Japanese shipping company sent two men to talk to me. They wanted to find out why the ship sank. Thousands of meerkats on a floating carnivorous island. You said the orangutan, a bundle of bananas, but bananas don't float. In any case, we are not here to talk about the bananas or meerkat, and we are no closer to understanding why the ship sank. 파이가 분명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직원들. We need a simpler story for our report. So a story without things you've never seen before. Yes, the truth. So, what did you do? I told them another story. The cook threw me a lifebuoy and pulled me aboard, and mother held on to some bananas and made it to the lifeboat. He'd broken his leg horribly in the fall. The cook said he'd do it, but mother and I had to hold the man down. We didn't save him, of course. He died. We need more food or we'll die. That was the whole point. You let that poor boy die in order to get bait, you monster! Mother started pounding on him. I thought she was coming with me or I'd never have. I jumped over and turned back just as the knife came out. Next day, I killed him. I was alone in a lifeboat, and I survived. Both the zebra and the sailor. So, the hyena is the cook. You're the tiger. Two stories about what happened out on the ocean. So, which story do you prefer? The one with the tiger. That's the better story. Thank you. Very few castaways can claim to have survived so long at sea of an adult Bengal tiger. 그렇게 선박회사 역시 파이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참담한 현실을 함께해준 리차드 파커가 사라진 숲을 다시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신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지 말해주는 2012년작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도저히 영화로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했던 베스트셀러 파이 이야기를 3D 기술을 적극 활용해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이 영화에서 감독은 관객의 이성적 사고는 파이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감성적 사고는 첫 번째 이야기에 끌리도록 구성해놓았습니다. 과거 개봉 직후에는 이 영화의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로 시작한 갑론을박이 신이 있다 없다로까지 확장되며 키보드 한타가 벌어지곤 했지만 그 정답은 작가인 얀 파텔은 물론 불교신자인 이안 감독 역시 모르는 일이며 영화의 주제와도 동떨어진 이야기죠. 단지 참담한 현실을 위안받을 수 있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를 바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분명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뷰 특성상 보여드리지 못한 아름다운 화면들과 치밀한 구성들을 시간이 되실 때 온전한 영화로 즐겨보시기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 자그마한 휴식이 되고 싶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 마스터였습니다.